언니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특별한 곳에 간다고 해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저기 뭐야 드디어 파란 딱지를 아니 파란 딱지를 오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받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면 받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물어보고 언니 그동안 이제 언니 개설한 인스타 개설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더라고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면서 뭐 인스타그램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 나는 사실 인스타그램에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스타 하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이 사진 조정 이 사이즈가 뭐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사이즈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맨 앞에 동영상이 올라가면 또 뒤에 사진이 또 막 잘리더라고. 그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고 릴스를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검정색 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거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설정을 하는 거야? 그걸 누가 설정해줘? 언니가 내가? 올릴 때? 올릴 때? 아 오늘 가면 아주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 저희 가가리 영상 만든 걸 보고 왔는데 언니가 그때는 이제 홍이롭게 얼마나 자주 올리실 거냐 그러니까 언니가 나 많이 한다 그랬지 자주 한다 그래도 2-3일에 한 게 그럴 꺼리가 없어요 진짜 꺼리가 없고 한 달에 한두 개다 하는 것도 진짜 야 도착을 했습니다 언니 요거 잡으시는 이거 내가 잡는 거야? 아니, 와 이렇게 이쁘게 너무 이쁘게 어, 이게 뭐예요? 날짜에 맞춰서 와우 와우 와나 사진 찍어서 올려줘 와 이거 너무 좋아 여러분 제발 팔로우도 그렇고 파란 딱지죠 하나 둘셋 너무 예쁘다 맞으니까 그대로 근데 혹시 오늘 새로 오픈인가요? 네 모든 게 새로 오픈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 아니 내가 핑클도 아니고 이거 남기는 또 방명 절차가 있습니다. 방명으로. 망치면 안 되는데. 와 예쁘게. 이쪽 직진에서 오는 편이 있습니다. 재밌다. 저것도 되게 아이디어다. 네. 저희 제일 재밌고 질문 많이 받는 게 라떼이즈 홀스라고. 라떼는 마리아를 이제 라떼이즈 홀스. 라떼는 마리아. 네네. 제주도는 아 여기도 약간 직접 쓰시는 휴대폰 하나 보시고 아, 네. 그 다음에 영주님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소연님이 같이 옆에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어떤 다양한 컨텐츠 지면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로 그리고 두 번째 지면은 스토리스라고 해서 이 상단에 보시면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근데 그 쓰실 때는 어떨 때 쓰셨어요? 스토리요? 네. 그러니까 뭔가 피드를 남기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네. 그냥 그걸 계속 피드로 남겨놓지 하니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순간 이거는 지금 되게 좋아서 좀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네. 그거는 보통 스토리로 올리고요. 네. 애들이 그리고 뭐 야 이거 뭐 언니 이거 사진 찍어요. 그래서 왜 찍어? 이러면 스토리 올려요. 아 와. 맞아요, 맞아요. 스토리? 그리고 이렇게 좀 올리기도 하고. 맞아요. 가벼운 거. 그래서 첫 번째 계정을 일반 계정에서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일단 전환하는 거. 네.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이요. 네, 네. 설정 오른쪽 여기. 위에. 네. 오른쪽 위에. 프로필 편집. 배우 한가임입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인증 요청.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했던 건 요거고 이따가 스토리 사진으로 만들어보는 거 라이브 가실 건데
혹시 궁금하신 거가 더 있으시다면 전 지금도 정말 투머치 인포메이션 그죠? 너무 맛있어.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기억해야 되는 건 스토리. 스토리. 네. 스토리. 네. 스토리랑 라이브는 그냥 뭐 라이브는 어렵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스튜디오 한번 갈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와. 우와. 아, 네. 그래서 대기실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인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 지금은 메타지만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여기 있었다. 있나 했어요. 네, 페이스북이라서 네, 여기 있었습니다. 네. 아예 스튜디오가 있네요. 정말 스튜디오예요, 저희가. 네. 어머, 여기 풀포토도 있고. 네, 정말 여기는 장비, 여기 뒤에 컨트롤 룸도 있고, 에디팅 룸도 있고, 여기는 정말 저희가 약간. 아, 그렇구나. 네. 이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드리거든요. 이 카메라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대박.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아예 방송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네, 있구나. 네. 손으로 하시죠. 근데 오늘은 약간 인스타 감성으로. 참여. 손 흔들기? 이거 누르는 거예요? 어? 네, 누르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아, 제가 흔들어져요? 이거 누르면? 네.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혹시? 네, 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와, 헐, 막 하셨어. 안녕하세요. 벌써 500분. 와, 제가 오늘 드디어 파란 딱지를 붙이는 거를 여쭤보려고 인스타 본사에 왔어요. 오늘요, 오늘은 제일 많이 배운 게 스토리 하는 거랑요. 그리고 릴스 이름을 까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거 받아서 템플릿. 하는 거 뭐지? 템플릿? 템플릿 하는 거. 아무튼 네, 그래서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또 봬요. 맛있게 드세요, 점심.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렇게? 네. 물 바로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것들 토크를 하셨죠. 사연이랑 그리고 핸드폰 그립톡이랑 그립톡도 있어요. 있네요. 네. 아, 요거. 네. 그래서 남편분이 너무 상상 모든 상상을 진짜 상상 이상이라고.